우리 애가 볼 끄고 안쪽으로 어 슈티 막고 슬리미고 오프사이드 아니고 오프사이드 아니고 와 오랜만에 손흥민 골을 기록합니다. 2대1 앞서간 토트넘 나 바빠진다. 후반전에 골을 기록하는 손흥민 손흥민이 토트넘의 승리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78분에 손흥민의 골 누구 손흥민 손흥민입니다. 아 손흥민 네, 골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타콤의 혁혜입니다. 오늘 토트넘 대 노리치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 후토크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도와줄 네, 골타콤의 편집장 알팀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오늘 토트넘 대 노리치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토트넘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5경기 만에 네. 기분 좋은 승리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했는데 또 토트넘의 팬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들이 오늘 많이 있어요. 일단 뭐 토트넘은 2020년 들어서 첫 골을 기록했고 델리 알리가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지난 번리전 이후로 한 한 달 반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스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어요. 아 요리스 선수가 한 10월 말 10월 중순이었나요? 한 3개월 만에 공백을 팔꿈치 부상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했고요. 오늘 또 뭐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했지만 어쨌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결과였습니다. 또 전반전에 조금은 답답했던 초반에 좀 경기였어요. 전반전 중반까지 선임만 보면 약간 이제 담배형이 어쨌든 좀 그만큼 좀 무리뉴 감독도 답답한 경기를 느꼈을 거고 또 뭐 구장에 있던 팬들조차도 아니면 TV로 시청하는 팬들도 좀 이제 경기력이 답답해서 최근 한 4-5 경기 동안 이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초반에 좀 무뎠었는데 그런 답답함을 풀어준 선수는 오늘 델리 알리 선수였습니다. 델리 알리 선수가 일단 뭐 예, 그 저 모라 선수가 이제 뭐 공격을 하면서 결정을 못 짓는 아쉬운 장면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델리 알리 선수가 첫 골을 기록하면서 네. 뭔가 이제 해결하는 능력, 그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공격이 또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전반 38분에 알리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해주면서 또 토트넘도 답답했던 그런 경기력을 좀 풀어냈고 그렇죠. 경기력도 조금 올라오면서 전반전을 리드한 채 마무리했어요. 일단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쳤다는 게 그리고 정말 지난 3경기 동안 무득점이었는데 토트넘이 어쨌든 그런 이제 캐리케인 부상 이후에 공격이 잘 안 되는 득점이 잘 안 터지는 그 징크스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이제 전반 끝날 라커룸으로 들어갔다는 게 좀 후반전에 좀 더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들을 공격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였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습니다. 또 되게 물러섰던 노리치의 수비를 알리 선수가 이제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풀어냈고 그렇게 전반전 1대0을 마쳤었는데 후반전에 아쉽게도 PK를 허용했습니다. 네, 두 경기 연속 PK를 내준 이제 수비진도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경험이 약간 많지 않은 19살의 세승윤 선수가 그 누구였 루크였나요? 아, 저 아론스를 네, 아론스. 예, 이제 수비에서 공격 가담한 아론스를 마크하다가 약간 이제 다리도 걸리고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제 지난 경기 이제 가자니아는 이제 페널티킥을 네, 막았는데 막아내긴 했죠. 오랜만에 복귀한 이제 요리스 선수도 거의 손끝에 걸린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실점 이제 팀워프키가 이제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워프키 입장에서는 이제 시즌 11호 골 리그 11호 골을 기록하는 어쨌든 동점까지 따라잡는 그런 뭐 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였지만 이제 푸키 선수가 정말 방향을 오른쪽으로 많이 털었어요. 네. 그리고 또 로리스 선수는 그 푸키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왼쪽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손에 거의 뭐 닿다고 봤는데 네. 어쨌든 구속으로 너무나 잘 찼기 때문에 네. 또 구속으로 네. 잘 찼고 뭐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잘 차고 잘 막지 못했다. 잘 읽었다. 잘 읽었다. 하여튼 노리스 선수가 그래도 좀 이제 반응이나 좀 몸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지만 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 또 이렇게 1대1 동점이 되자 무리뉴 감독이 사실은 좀 오늘 공격적인 적극적으로 또 교체 카드를 활용했어요. 더 이상 이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 순위도 이제 8위에 머물러 있고 네. 더 이상 이제 뭐 무승부나 패배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험을 했는데 자 베르통은 이제 중앙 수비수였던 베르통을 빼고 이번에 겨울에 영입한 제드손 공격장을 그렇죠. 투입을 하면서 75분에요. 75분에
투입을 하면서 어쨌든 무조건 승리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죠. 또 이렇게 무리뉴 감독이 공격적인 카드를 활용을 하면 또 필드에 피치에 뛰는 선수들도 아 오늘은 좀 이제 감독의 뜻을 이제 공격적인 뜻을 또 받아들였고 또 선수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또 포메이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계속 골기에도 노렸죠. 그리고 약간 지금 무리뉴 감독이 선수 교체하면서 이 포즈가 네.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야 10명 다 공격해. 야 무조건 공격하고 뭐 그거 있어요. 탭백 쓰지 마. 뭐 이럴 수도 있죠. 아, 네. 네. 오늘은 버스 안세요. 네 오늘은 버스 안세요. 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사실은 저 지난번에 움직임이랑 다르게 했는데 그 공격적인 카드가 아, 손흥민 선수의 골로 적중했습니다. 알리 선수가 어쨌든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수비 발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높이 떴고 수영민 선수가 또 오랜만에 또 헤딩으로 그렇죠. 헤딩 슈팅을 가져가면서 어쨌든 골을 기록했어요. 되게 볼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났던 집념이 뛰어났던 수영민 선수의 골이었고 아 정말 수영민 선수 또 새해 첫 골이고 또 되게 오랜만에 골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보면서 정말 기분 좋았어요. 아 그냥 멋진 또 결승골이었고 네. 또 팀을 승리로 오랜만에 승리로 이끄는 골이었기 때문에 뭐 팀으로서도 수영민 선수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더 전에 약간 또 현장에 있었던 분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 골을 넣었던 뒷줄에 아, 한국 팬들이 많이 계셨어요. 태극기랑 또 굉장히 네. 또 많은 어쨌든 수영민 선수가 이 골을 넣을 때 어쨌든 몸을 서지 않고 그냥 머리를 집어넣고 자신까지 그냥 골대를 네, 골대가 들어가면서 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제 한국 팬들이 막 태극기를 막 왜냐면 또 이제 그 현장 갔던 분들이 그 여운이 또 손흥민의 골을 봤던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그냥 손흥민이 달려들면서 골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래서 경기 끝나고 지금 이제 경기 흥에 젖어있고 좀 이제 집에 갈 때 잘 때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언급을 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분도 정말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추억인데 저희도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힘이 난다고 또 선수들도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분들의 힘이 또 손흥민 선수의 골로 이어지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이후로 좀 공격적인 카드를 활용했던 노리치 시티였어요. 노리치 시티도 이제 손흥민 선수 골 이후에 세 장의 교체 카드를 썼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에르난데스랑 드리미치 네. 공격수 드리미치랑 이제 스티에드 8반 선수 미드필더 자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투입을 한꺼번에 뭐 세 명을 한꺼번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분 사이에 세 명을 투입하면서 뭐 노리치도 사실 갈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승리 지난 경기 다행히 승리를 했고 뭐 이제 다시 한번 연승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진짜 어떻게든 승점을 얻기 위한 그렇죠. 뭐 꼭 승리까지는 아니어도 1점이라도 얻기 위한 네. 네, 노리치 감독 노리치 시티의 전략이었는데 뭐 끝까지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잘 뭐 대처를 하면서 어쨌든 끝까지 시간을 뭐 다 채우고 2-1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사진이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오늘 경기에 또 수훈 선수들이죠. 아, 그쵸. 또 로셀소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제 공수에 이제 큰 역할을 해줬고, 뭐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결승골을 넣었고, 이제 알리 선수도 자신의 선제골 뿐만 아니라 손흥민 네. 선수의 골에도 관여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에는 모라 선수는 뭐 어쨌든 모라 선수도 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골이 있어야 또 선수도 또 많이 그쵸. 이제 자신감의 플레이가 묻어날 텐데 그래서 모라 선수도 오늘 중원에서 많이 이렇게 버텨주면서 또 공간을 창출했던 역할들도 많이 했었고 또 손흥민 선수와 또 알리 선수와 로셀스 선수가 오늘 경기에 또 좋은 활약들을 펼쳐줬습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토트넘이 승리했다는 게 아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이제 FA컵인데 네. 어쨌든 리그는 한 팀을 쉬어가는 이제 과정이고 중간에 이제 FA컵이 있지만 그 전 게임에서 승리를 뭐 극적으로 거두면서 최근에 부진을 좀 만회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토트넘이 또 설날을 맞이해서 뭐 한국 팬들을 위한 많은 콘텐츠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뭐 어쨌든 네. 손흥민 선수가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봅시다. 네, 저희도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려드려 골닷컴에서 여러분께 경기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정보 또 저희들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